선천적으로는 생리의 기본 조건, 디폴트 값이 굉장히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응급실 실려가기 직전 불규칙한 주기가 굉장히 짧아 생리량이 아주 많았고 생리 전 증후군도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생리가 하루 이틀 정도 남은 피곤한 날이에요. 복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생리 전에는 되게 신기한 게 가슴이랑 아랫배가 되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고 있으면 이 정도로 배가 좀 처지고 실제로 배를 내밀면 많이 늘어나요. 언제나 그렇듯 비슷비슷.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밑을 보면 생리 전에는 한 13 노멀 값, 그 다음에 이제 생리가 끝나거나 컨디션이 조금 좋으면 11%대. 가세요, 가세요. 배고파. 맛있겠다. 맛있지? 먹었던 양갈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구워 먹는 거 중에? 지선섬도 맛있게 생겼다. 근데 이 국물 요리 보니까 약간 술이 생각나긴 한다. 오뎅탕처럼. 제 친구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원이 얼마나 나오고 싶어. 돈 많고 싶어. 많고 싶어. 어머 무시한 부자가 되고 싶어.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생리 하루 전날 브이로그 잘 보셨나요? 브이로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가볍게 제가 먹고 운동하고 축구하는 영상이었지만 간헐적으로 제가 생리 전에 컨디션이 좋을 때, 좋지 않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보여주면 우리 버금이들도 약간 공감을 하면서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브이로그를 찍게 됐고, 저는 보통 4주 주기로 정말 정확하게 따박따박 금, 토, 일 중에 생리를 하고 있어요. 생리 전 증후군이 심할 때 가슴이 붓고 아랫배가 붓고 또 속이 더부룩하고 피곤하고
수분이 많이 차고 이런 다양한 생리전 증후군의 증상에서 매달 증상이 좀씩 차이가 있잖아요.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천적으로는 생리의 기본 조건, 디폴트 값이 굉장히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응급실 실려가기 직전 정도의 강도로 생리통을 안고 살았고 생리 주기가 굉장히 불규칙한데 그 불규칙한 주기가 굉장히 짧았어요. 생리량이 아주 많았고 생리통이 심하다 보니까 생리전 증후군도 굉장히 심했어요. 생리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운동을 2008년에 시작하고 건강 수준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말 좋지 않았던 이런 생리의 현상들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 되었거든요. 보통은 선천적으로는 이슈가 없다가 후천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게 정말 다반사인데 제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이슈가 너무 많다가 이게 사라진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운동과 그런 건강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은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그런 경험담, 뭐 저의 경험담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는 것보다 참고를 통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걸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저는 진짜 매번 생리 주기, 생리량,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을 다 정리했었거든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규칙적인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규칙적인 운동을 하냐 아느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여기에 정신적인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에 나를 강하게 오랫동안 묶어둘수록 생리 이슈도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저는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제가 운동을 하는 기준은 생리 유무가 아니라 오늘 나의 컨디션, 오늘 나의 기분, 오늘 나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상태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나의 컨디션을 그날 아침에 좀 파악을 해서 나는 어젯밤에 분명히 자기 전에 난 내일 하체를 한 시간 동안 부실 거야 라는 다짐을 하고 잤더라도 오늘 내 컨디션이 그만큼 허용해주질 않네?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체 운동 강도를 한 70%로 줄이거나 아니면 나는 운동 시간을 30분 정도로 줄이고 스트레칭이나 유산소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들여야 되겠다 라는 유연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항상 나를 가장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내 몸과 마음과 정신적인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생리 건강, 여성 건강도 완전하게 건강하다고 확신이 드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금씩 차근차근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또 언젠가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진짜 생리전 브이로그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을 거야 라는 브이로그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어느 날에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그냥 저의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다양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의 그런 브이로그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